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캄보디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고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좀 디깅을 하다가 찾은 아티스트의 음악입니다. 정보가 그만큼 없어요. 원이라는 래퍼고 노래 제목이 하이입니다. 하이. 제가 여러분들이 좀 추천해 주시는 캄보디아 힙합에 관련된 채널 중에 이네이션 패밀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컨텐츠의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는 지금이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많은 이제 캄보디안 힙합 아티스트 뭐 R&B 아티스트들도 있고 좀 다양한 음악들이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채널을 계속 구독을 하고 좀 음악들을 찾아보던 중에 요 음악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왔습니다. 랩 스타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하이라는 곡의 비트 자체도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사는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음악 한번 가볍게 들어볼게요. 원의 하이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2019년 11월 30일에) 올라왔네요. 제가 느꼈던 이런 캄보디아 힙합의 바이브는 의외로 굉장히 흥겨운 음악들이 많아서 나이트클럽에서 플레이되기 좋은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 랩 스타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말할 수 없는 그거.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런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힙합 음악들 가사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표현을 좀 자유자재로 많이 하는 것 같아.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가사에 그것을 담는다면 아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원의 하이 곡을 들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할 수 언급하기 힘든 부분을 가사에서 담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역시나 저도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될 때 뭐 저작권도 신경 써야 되지만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옐로우 달러 마크라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캄보디아의 어떤 유튜브의 어떤 로컬 정책들이 있을 거고 한국 유튜브의 또 정책이 있어요.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튜브 정책들에게 이제 맞춰가는 스타일인데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노란 딱지를 옐로우 달러 마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좀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까 뭐 가사에도 이제 그것을 언급하는 가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굉장히 부러운 거는 캄보디아 힙합 음악 가사도 그렇고 제가 뭐 바로 이웃나라인 태국 힙합 음악 가사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많이 얘기를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가사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적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좀 개방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언급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한국은 아무리 뭐 래퍼가 이제 그것에 대해 가사를 써도 물론 뭐 힙합 씬 안에서는 뭐 표현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대중들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한국은 여러분들 나라보다는 좀 많이 보수적인 아직도 시각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비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비트도 나쁘지 않고 랩도 나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와 이거 진짜 엄청 대박이다 이 래퍼가 대박이다 라는 것보다는 좀 트랙 자체가 깔끔하고 준수한 트랙이었다. 그래서 제가 근자에 들어본 것 중에 좀 가장 좀 준수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